이번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SK 팬분들이 많이 응원하러 와주실 것 같은데 또 준비 잘해서 월드컵 가서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려서 제가 저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습니다.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마다 제가 참여를 했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또 참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번 시즌에 이제 저희 팀이 좀 아쉽게 롤드컵을 못 나갔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아쉬움이 안 남게 꼭 미치는 듯이 하겠습니다. 일단 월드가 이제 모든 선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현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뛰는 경기가 정말 큰 경험이 되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월즈라는 무대를 밟아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 솔직히 월드컵 할 때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열린다니까 이번 월드컵 꼭 가고 싶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 하니까 제가 뭐 또 따로 적응할 부분이 없으니까 최고의 만족도로 월드컵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월드에 오신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니까 되게 축하하고 행복하고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팀 포함해서 LCK 팀 다 잘하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되게 최선을 다하고 다 끝나고 나서 좀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.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. 그냥 이제 한국이란 나라의 좀 게임을 떠나서 뭐 음식이라든지 사실 이미 많이 와봤던 선수들도 많아서 좀 많이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Welcome Korea. 세주하니를 만들고 싶고요. 용을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제가 가장 애정하는 챔피언인 탈리아. 탈리아 스킨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탈리아 스킨은 하나인 걸로 아는데 또 그거는 미드 탈리아가 있어서 이번엔 정글 탈리아로서 스킨 하나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저는 사일러스가 가장 승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판수 비례해가지고 전 카르마 만들고 싶습니다. 카르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카르마가 제일 재밌습니다. 항상 부담감, 긴장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 잃지 않고 잘했으면 해. 이게 개인적인 느낌으로 롤드컵 갈 때마다 뭔가 좀 정규 리그에서 하던 것만큼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정규 리그에서 하던 것처럼만 해라 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. 너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롤드컵 나가서는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 좋겠어. 그동안에 너의 노력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. 정윤수, 파이팅! 어떻게 한국에서 열리게 되면은 저 주위 사람들도 오실 거고 부모님도 오실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오실 텐데 그런 분들 모인 다음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가장 크니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서 월드 갔으면 바란다. 파이팅! 한 거의 한 해 다 지나갔을 무렵인데 그때까지 그냥 지금처럼만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너가 이제 내가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너가 이제 월드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못 내더라도 꼭 그 자리에 올라선 것만으로도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경기도 의미가 있고 저의 존재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내년에는 만약에 월즈를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연도에도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또 많이 불안해 보인다는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. 저희가 또 연습을 굉장히 그만큼 열심히 또 잘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월드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축제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축제
올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